오케이. 그래서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나요? 아이스크림? Is he making ice cream? 왜 그러면 does he making을 왜안 돼? 에? 아니, 도저히 맥 하다시가 왜 없어요? 하다시 아니야? 자, 메이크하고 메이킹하고 비교해서 얘기해 줘 봐. 메이크는 만든다고 메이킹은 만드는 중인이에요. 그러면 만들다 하고 만드는 중인 얘는 무슨 시고 얘는 무슨 시인지를 얘기해 주면 좀더 명확할 것 같은데. 만들다는 무슨 시야? 만들다는 하다시요. 하다 시고 만드는 중인은 어떤 시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는 거 기억나? 이 세상 모든 하다 시에는 뭘 붙일 수 있고 ING. ing를 붙일 수 있고, ing 멋으로 붙인 게 아니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뜻이 뭐로 바뀐다? 어떤 중인? 뭐뭐 하는 중인. 그러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으니까? 어떤 시로? 그러면 어떤을 뭐로 만들어야지 문장이 돼? 어떻다요? 어떻다로 만들어줘야지 문장이 되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누가 하는 일이야? 비동사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그래서 이 문장은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그럼 그는 만드는 중이다는 뭐야? 그는 만드는 중이니는? 그는 만드는 중이 아니다는? Is he not making? 오케이. 그래? 이상한데. 그는 행복하다는 뭐야? He is happy. 그럼 그는 행복하지 않다는 뭐야? He not happy? 나는 뭐 is not 하거나 is not 줄여서 isn't happy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이네. 그치? 뭐 isn't 이런 거본적 없니? isn't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이즈랑 다시 합쳐져서요. 오케이. 이거 또 세롬이랑 나 선생님이랑 처음 하는 얘기야 이런 얘기? 아니요. 오케이. 그럼 만드는 중이다는 뭐야? He is making. 그는 만드는 중이니는 뭐야? Is he making? 그는 만드는 중이 아니다는 뭐야? Isn't making. 오케이. 왜 같은 얘기를 선생님이 한 7번까지 하는데 왜 새롭이 8번, 9번 하게 만드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Is he making ice cream? Is he making ice cream? Is he making ice cream? 그랬더니 만들고 있지 않대요. No, he isn't making ice cream. No, he is not making ice cream. 오케이, 그럼 뭐 만들고 있는데? What 뭐라고? is he making? What is he making? What is he making? 그랬더니 여보세요? 끊긴다 또. 끊긴다 새로 봐. 뭐라고? Cookies. Okay, 뭐라고? He is making cookies. Okay, 뭐라고?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Okay. 세롬이는 실수가 너무 많아. 그렇게 해갖고 중학교 때 맨날 실수로 틀렸어. 너 지금 선생님, 너 중학교 때 모습이 보이는데 뭐가 보이는지 알아? 학교 시험 치고 나서 틀려놓고 이거 왜 틀렸어? 그러면 맨날 실수로 틀렸어요. 실수로 틀렸어요. 그래, 사람들 누구나 다 실수로 틀리지. 실수로 틀려서 50점 맞고 뭐 60점 맞고 이렇게 할 거야. 아니요. 오케이, 계속해서. Why are we hungry? 그러면 우리가 배가 고프다는 뭐야? hungry. 우리가 배가 고프니는? Okay,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다는? Okay. 참 희한하다, 그치? 다시, 우리가 배가 고프다가 뭐였어? hungry. 우리가 배가 고프니는 뭐고? Are we hungry? 그럼 계속해서 we are hungry, are we hungry 하고 거기 계속 are가 나온 이유는 뭐야? We는 여러 명이니까. 그러면 네가 아까 전에 우리가 배고프지 않다가 왜 갑자기 we isn't hungry니? 난 정말 궁금해. 또 실수지, 그치? 새로 봐.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다가 뭐라고? Aren't hungry. 실수 좀 하지 말라고. 맨날 실수로 틀렸어요. 실수로 틀렸어요. 지겨워 죽겠어. 실수하는 거 안다고 그래. 자, 계속해서. How is the How is the weather? 하다시 들어있어? 비동사 들어있어? weather? 비동사요. Okay, the weather 안 만기로 맞죠? The weather 근데 이 is요.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How is it? How is it? 그거 어때? 하고 싶으면 뭔데? 그것은 어떻니? 그거 어때? 하고 싶으면 뭔데? 그것이 영어로 뭐니? 저것이라고요? 아직도 지금 그것, 저것, 선생님이 계속해서 그것, 저것, 이것 구분하라 그러는데 아직도 선생님 말안 듣고 있을지. 저것은 대시다. 멀리 있는 거한 개는 저것이라고 그러고 대시라 하기로 하자. 가까이 있는 한 개는 이것이라고 하고 디스라고 하자. 그것은 이시다. 선생님, 이말 처음 하니 너한테? 아니요. 근데 왜 아직도 구분 안 하고 있어? 그것은 어떻니는 뭐예요? 내가 한글로 써줄게. 잘안 들리나 보다. 그것은 어떻니는 영어로 뭐니? 뭐라고? How is this? 선생님, 방금 이것이 뭐고, 저것이 뭐고, 그것이 뭔지 선생님 방금 알려줬지, 그치? 이것이 영어로 뭐래? 이것을 영어로 뭐라 하기로 하세요, 선생님이? This요. 저거는? That요. 그것은? 그러면 니 눈에 여기에 이것이 보여, 저것이 보여, 그것이 보여?
것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이는 뭐예요? How is it? How is it? 그러면 그것이 어때가 How is it이면 그것 자리에다가 날씨가 어때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Is 그랬더니 화창하대요. 웨더 이즈 써니 더 웨더 안 만기러 봤자 그러면 뭐하고 똑같은 거야? It is sunny. 그럼 이거 가지고도 또 다른 말도 만들어 보자. 날씨가 화창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the weather sunny? 그렇죠. Is the weather sunny? Is the weather sunny는 뭐하고 똑같은 규칙? Is it sunny? 그렇죠. 그 다음에 날씨가 화창하지 않다는 Sunny. 오케이. The weather isn't sunny는 뭐하고 똑같은 규칙? Sunny. 오케이. 자, 세로바 너랑 하는데 지금 총몇 분이 걸렸냐 하면은 25분 정도 걸린 것 같아. 아까 수업까지 합쳐서. 오케이. 다른 친구들은 20분 정도, 길어도 20분이나 15분 정도에 끝이 나고, 제일 빠른 친구는 9분 만에 수업 끝냈어, 이 수업을. 좀 미리미리 좀 준비 좀 해놓자. 오케이. 다음 수업은 몇분 만에 끝낼래? 금요일 수업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준비 꼼꼼하게 해주세요. 안녕.